쇼핑을 보다 간편하고 쉽게 해준 휴대전화. 그 중에서도 특히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 결제는 신용카드 혹은 현금이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점 때문에 많은 쇼핑 사이트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소액 결제 때문에 피해를 보신 경험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제가 한두 달 전부터 휴대전화 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게임을 좋아하는 제 동생이 핸드폰으로 저 몰래 소액 결제를 했더라고요. 동생을 타이르긴 했는데 혹시 핸드폰 소액 결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 제 주변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결제된 소액 결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스마트쇼에서 꼭 좀 알려주세요. 매달 비슷하게 나오던 휴대전화 요금.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난 요금 때문에 통장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무거워진 경험 여러분은 없으신가요? 오늘 H솔루션에서 과다한 소액 결제 방지법을 공개합니다. 네, 무료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 접속한 사이트에서 현 가입이나 결제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명의의 휴대폰으로 이용해서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2011년 기준으로 월 평균 3천 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피해 접수 3천 건, 연간 4,3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남기는 휴대전화 소액 결제. 특히나 인터넷상에서 무제한 다운로드와 같은 문구를 보고 가입을 위해 인증번호를 받고 입력했다가 자동으로 결제되는 경우는 새로운 수법으로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데요. 이런 범죄는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다면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그 심각성이 점점 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통신사의 고객센터 홈페이지라든지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서 소액결제 이용을 제한하시거나 이용 범위를 제한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휴대전화의 소액결제는 최대 3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통신사의 상담원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소액결제의 가능한도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부분 유료 결제 같은 경우에는 각 통신사별로 3월 이후에 결제 시마다 모두 인증번호를 넣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인지하지 못한 결제가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자상거래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의 개선을 통해서 결제자에게 보다 정확한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선책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스마트쇼 시청자를 위한 오늘의 솔루션 보너스 팁. 만약 자신이 원치 않게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시 화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화면을 캡처해 주시고요. 소비자 상담센터 혹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솔루션 전문가, 휴대전화 소액결제에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팁은 없나요? 무제한이라든지 무료라는 말에 이끌려서 무조건적으로 이용하시기보다는 콘텐츠를 이용하실 때마다 그 사용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이용 목적 및 이용 방법, 그 다음에 서비스 내용, 그 다음에 약간의 내용을 항상 정확히 숙지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시고요. 특히나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폰 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결제와 연관되는지를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도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하는 편리한 지불수단, 휴대폰 소액결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셔서 즐거운 IT 라이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